이제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하겠다. 대남 도발적인 정말 말폭탄을 쏟아내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지도자가 너무나 많은 이제 자신감까지 가지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자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판할까 봐 소위 말해서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사력의 균형이 아니라.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핵이 포함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지금 북한에서 뭐 도발을 지금 아주 무섭게 하고 있고 전쟁을 네. 언급하고 있고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좀 한쪽 귀로 흘려들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의 핵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들 예. 이제는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은 그 핵까지도 사용하면서 한국하고 전쟁할 의사 혹은 그런 전략이 있는 건가요? 이 그 재래식 무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쟁라면. 네, 네. 김정은이가요. 작년도 이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거든요. 15, 16 개최할 때 그때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그 시정연설한 내용하고 결정문하고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핵심적인 것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하겠다. 여기에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하려면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180도 방향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김정은이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한국하고 지난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뭐 평화통일이니 민족이니 한민족이니 화해니 협력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70여 년 동안에 10번에 걸쳐서 대통령들이 바뀌었고 진보와 또 보수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들이 똑같이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더라. 그런데 나는 공산주의 체제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을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를 흡수 통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만이 이게 무슨 뭐 같은 민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이 가능할 거다 평화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꿈이지 않느냐. 꿈. 그러면은 이 꿈을 깨고 방향 전환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현실은 뭐냐. 현실은 지금 한반도에 두 개의 적대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교전 상태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한국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저기 영토평정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토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 때는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서서도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것이 영토평정인데 영토평정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평화, 통일, 화해, 협력의 대상, 한민족.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정국이고 적대국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고 두 국가로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한민족인인데 한민족한테 핵무기 쓰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쓸데없는 고민이 자기네들이 있었겠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설마 같은 민족인데 핵무기 쓰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국가로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얼른 들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남 도발적인 정말 말폭탄을 쏟아내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북한 내부의 문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상 지난 뭐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탈북민들이 왔고 그들이 인원이 3만 5천 명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이제 이들이 그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송금도 해주고 다양한 한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 뭐 팝 그다음에 저기 그 우리 한국의 BTS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아,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됐냐면은 북한에서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반동사상 문화 백액법이에요. 그건 뭐예요? 반동사상 문화 백액법이라는 것은 한국 문화가 접하지 그렇죠. 마라.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청년 교양 보장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3년 작년에는 평양 문화의 보호법, 그러니까 평양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아이 서울말도 쓰고 오빠라는 표현도 하고 이 도대체 이게 뭐 이게 흥이 나오면 이렇게 들썩거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체제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좀 심해진 거 아니냐.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예, 그런.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한 얘기가 이번에 그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거기에서 시정연설한 내용에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보세요.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 저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봐요.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1의 주적으로 하고 뭐 저기 핵무기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 결국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2020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우리로 보면 3대 악법인데 네. 그 악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뭐 이런 그 BTS 봤다고 해서 그 젊은 애들 처형도 시켰거든요. 열몇 명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체제 유지가 힘들겠다. 그러면은 아예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빼라. 그리고 이게 무슨 뭐 화해 협력 이런 소리도 빼라. 그 같은 동포로 생각하지 마라. 아예 그냥 딱 남의 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체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교양 사업을 이제 시켜서 한국을 계속 주족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목적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의 그 총선하고 미국의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아마 그게 제일 클 거고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죠. 어찌됐든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마치 1월 달에 대만에서 총선이 있을 때 중국이 개입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개입하고 있죠. 위협적인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개입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폭탄을 이제 이게 뭐 장관급에서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타낸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 분석이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왜 이렇게 몰리다 보면은 이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는 판단, 독재자가 판단 잘못하면 끝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로 쓰게 됐을 때 일어나는 자기들도 자멸을 할 거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협박용. 저는 뭐 협박용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걸 이제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 그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라. 핵전쟁 이런 완전히 안심하지 말아라. 네,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도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핵무기를 쓰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저기 이제 상대방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뭐 공격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쓸 거다.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쓸 거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핵무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방어용도 있지만 사실상 제2의 임무도 있다. 그 제2의 임무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핵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보면 북한이 핵무기 공격에서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한미 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고 워싱턴 선언이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일 북한이 동맹을 향해서 또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핵무기를 쓰면 그건 바로 북한 정권의 소멸,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북한이 핵무기 쓰는 순간 미국의 핵무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 억제력이라고 얘기할 때 한미 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미국의 핵무기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미국의 재래식 무기, 미국의 비핵전력 그러니까 사이버 우주전까지 포함하죠. 이거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아 내가 쓰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주적으로 삼아야 되고 자기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어찌됐든 또 선거에는 또 개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뭐 올해 41살이긴 하지만 이제 집권한 지도 벌써 뭐 한 13, 14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그쵸, 자만감으로 보니까 핵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미사일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언제 쓰지?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젊은 지도자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게 법에 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말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 김정은이 말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노동당 강령, 그다음에 그 밑에가 헌법, 헌법 밑에가 법령, 법령 밑에 시행령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도 다음 최고인민회의 할 때 내가 얘기한 거 다 헌법에 포함시켜라. 그 사람 말이 법이네. 법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 하려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언가 지도자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제라든지 견제와 균형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법에 지금 저기 핵무력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서서 비핵화해야 됩니다. 협상에 나가십시오. 누가 얘기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김정은 스스로의 이제 문제로 모든 것이 귀착이 되는데 젊은 지도자가 너무나 많은 이제 자신감까지 가지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자만감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판할까 봐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미가 경고를 하는 것은 오판하는 즉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무기 사용 즉시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네. 일각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계속 경고가 되겠지만 네네. 이거 매번 그렇게 해야 되고 네네. 또 매번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 네네. 이익 그 국가 이익에 따라서 네네. 다른 또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핵을 보유해서 네.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너네가 우리 건들면 너네 망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너네가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같이 더 망하게 할 수 있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보유 이게 자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수수열 아닙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그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하는 크린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죠. 브룬킹서.
그 두 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가 서울의 모 호텔에서 열려서 제가 이틀 동안 참여를 했어요. 하루는 이제 오픈된 거고 둘째 날은 한국측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사람들 대여섯 명, 한국측은 뭐 전직 국방부 장관, 전직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서 장관들만 뭐 한 일곱 여덟 명 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공개 회의도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도 핵무장. 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 해야 되지 않느냐.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이제 그게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바라고 한국은 이제 한국대로 트럼프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혹시 11월 달에 정말 도전에 성공한다면, 조건이죠. 성공한다면 북한은 여기에 이제 희망을 크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발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김정은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는 그런 위협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 나온 발언들 중에 이게 핵군축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상응하는 대가로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면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의 우리의 전략은 뭘까? 여전히 이제 그 한미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옵션을 정말 고민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분이 과거에 대통령을 할 때 그래 뭐 한일 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반드시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워낙 북한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우리로 봐서는 안보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한미연합훈련의 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방위비 이제 훨씬 더 많이 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의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핵 확산 방지에 엄청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령 바이든 행정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한국의 핵무장화 문제를 꺼내기가 힘들고 결국은 확장 억제에 이제 초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리스크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우리도 이제 핵 추진 잠수는 왜 호주는 되고 우리 한국은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추진해 볼 수 있는 거고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상 한국하고 북한이 똑같이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핵 군비 통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미국에서 온 어떤 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회의할 때. 아니 북한 비핵화 한다는데 꿈 깨라. 북한이 이거 개발한다고 30년 동안 저렇게 온 국가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것을 없앤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그렇죠.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셔서 저도 아주 거기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핵 개발에 좀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역지사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비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국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순간 하여튼 미국이 대응하기 전에 먼저 사고를 쳐버리고 거기에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뭐 이게 좀 확전하면 안 되고 우리도 개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국이 그냥 거기서 수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가 이제 군사력 균형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핵 문제를 빼고 재래식 무기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그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또 비대칭적인 차원에서의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국이 그런 적은 병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과 북한의 이게 군사력 균형이 이렇게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이게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의 균형이 아니라 그러면은 쟤들이 우리한테 핵무기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우리가 쟤한테 그러면 이제 북한도 한국이 만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미국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개발해서 북한도 똑같은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저기 호전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기분 나쁜 도발을 심하게 했을 때 그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걱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1945년부터 그러니까 한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게 떨어지고 난 뒤 지금까지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핵무기를 쓴다고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막 공과를 치고 해서도 결국은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무기고 정치적 무기고 외교적 무기이지만 군사적 무기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치광이 전략을 쓰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이제 공포의 균형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핵을 가지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포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핵군축으로 넘어가고 다시 뭐 하위 협력을 통해 가지고 통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